뭐 남을 너무 막 의지하고. 특수부대가 웬만한 정신력은 거의 그래도 오기가 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3주차 수영 훈련이 시작됐다. 체력과 수영 평가를 거쳐 선발된 만큼 대부분 수영에 능숙한 모습. 이곳에서도 76번 교육생은 눈에 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전국에서 1, 2위를 다퉜던 수영선수 출신이다. 9번길! 새로워요. 네, 물도 더 깊고, 그리고 물도 좀 더 차갑고, 새로운 필드, SSU 필드에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가 수영에 능숙한 것은 아니다. 42번 머리 잡아야! 42번! 이들 중 3분의 1 정도는 초보자에 가깝다. 16번 역시 그중 하나다. 야, 나다 아까 배운 거 있어. 갑자기 물을 말고 와, 갑자기. 야, 한 바퀴 추가. 나 출발. 나 빨리 가. 출발해. 조금 시시 조금씩. 아이고 안 된다 이마. 좀 오종한 다시 나가겠습니다. 해결해. 알다. 저런 교육생이 뽑힌 이유는 저희가 뽑는 게 수영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육상 검정, 수영 검정, 그다음에 이론 평가, 그다음에 또 면담. 이런 게 해서 총 점수를 해서 뽑히기 때문에 뽑고 나서 수영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 교관들이 해야 될 지금 이제 일입니다. 초보자들은 따로 모아 기본기부터 가르쳐야 한다. 16번은 해군 부사관 출신이지만 수영에는 영 자신이 없다. 76번의 도움을 얻어 기초 자세부터 익히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평가가 시작되자 다시 자신감을 잃고만 모양이다. 출발해라고. 내려와. 내려와. 시험한다. 내려와. SSU가 우리나라에서 물에서 하는 훈련이 제일 많은데 수영을 안 하고 왔다는 게 말이 되나? 돼 안 돼? 안 된다. 교육생 중에 네가 제일 안 돼. 그렇지. 하지만 이 정도로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일 또 기대됩니다. 오늘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내일을 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가장 마른 82번은 아예 물에 뜨지도 못하는 상황. 하지만 이 산을 넘지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없다. 발에 지날 것 같습니다. 지날 때까지 해. 손 놓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생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날 82번은 물에 뜨는 법을 익혔다. 하니까 물에 대한 공포심이 조금 없어진 것 같고 이제 열심히 배워야겠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훈련 4주차 교육생들은 처음 바다로 나섰다. 아직 5월이다 보니 낮은 수온으로 인한 추위가 관건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구명조끼는 필수품이다. 여기는 바다지? 여러분들 바다에서는 굉장히 수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추워. 알겠어?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새로 해서 훈련을 갔다가 완벽히 수영할 수 있도록 날았나?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없이 하나같이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도 그럴 것이 바닷속 온도는 바깥의 봄 기온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기가 지금 5월 중...